TV 살얼이랐다 263회 모든 연령 시청. 화면 해설 작가 박민영, 성우 김봄. 다람쥐 쳇바퀴 대신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갈 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 갈 때? 50대 부부가 자전거를 타고 금강이 내려다보이는 황금 빌려크를 지나간다. 아, 중간에 풀 안 뱄으면 더 예뻤을 텐데. 전혀 연고는 없고 이런 마을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사실은 뭐 지인이 소개해서 오게 됐는데 막상 와보니까 마을이 정말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 이런 구석에 이런 강 앞에 어른들과 올망졸망한 집들이 있다. 강 끼고 있어가지고 너무 예뻐요. 5분만 몸을 움직여도 이런 풍경과 마주하는 시골살이 부러우시다고요? 이성숙 50세. 네, 쿨하게 시원하게 말하면 망해서 태어나서 처음 와본 방앗간이 여기였어요. 벼랑간 이 논 한가운데서 그 쌀로 떡을 하게 된 거죠. 네. 눈물 젖은 빵? 아니, 눈물 젖은 떡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1분 전에 부러움은 쏙 들어갈 거리요. 부부도 그랬답니다. 내가 이러려고 시골에 왔나. 윤정임.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마음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주변에 친구를 사귈 의욕도 없고 너무 몸이 힘드니까. 노동으로 지친 이 몸 그런 현실과 비현실적인 아름다운 음악이 딱 흘러나오니까 갑자기 그때도 막 눈물이 빵 터져가지고 그냥 눈물을 줄줄. 오늘로써 귀촌 11년 2개월 3일. 시골살이의 빛과 그림자를 통과하며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을 삶의 문패로 내걸은 부부. 우리네 인생에만 이 막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시골 작은 떡방앗간 부부의 귀촌에도 이 막이 있습니다. 자막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시골에선 하루하루 온몸으로 계절을 마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충실하게 익어갈 수 있습니다. 내레이션 김기현. 자막 귀촌 1막. 우리가 이러려고 시골에 왔나? 부부가 이 마을에 오고 11번째 가을입니다. 여름과 겨울 사이 가을이 놓여 있다는 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부부는 시골에 와서 인생의 가을을 발견했습니다. 뭉치 왔어? 일로 와. 뭉치로 와. 간식 먹자. 오늘도 방앗간의 첫 손님은 참새가 아닌 뭉치. 먼저 찾아와서 단박에 부부를 집사로 고용한 길고양입니다. 얘가 몸이 이렇게 무겁다 보니까 이런 데 담장으로 못 넘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지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저희는 새벽에 문이 열려 있길래 저 문을 도대체 누가 열어놓은 거냐 해서 와이프랑 싸운 적도 있어요. 근데 CCTV 돌려보니까 얘가 열었더라고요. 정희 씨가 간식 먹는 뭉치를 쓰다듬는다. 우리 뭉치는 대인배예요. 네, 고양이들도 사람처럼 성격이 다 제각각인데 얘는 정말 대인배예요.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묵직한 그런 맛이 있어요. 뭉치가 밥상을 물리자 그제서야 부부는 아침 커피상을 차려봅니다. 아무리 바빠도 놓치고 싶지 않은 작은 호사입니다. 테이블 앞에 마주앉은 부부. 이게 참 비주얼도 중요한 게 날이 추워지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너무 잘 보이잖아. 그러니까 왠지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바스 뛰어야겠다. 보고 싶다. 운동선수 같아. 아시안게임 기념으로 갖다 붙인 것 같은. 성숙 씨가 양팔의 파스를 떼어낸다. 팔이 아파. 얼마나 아프던지. 시골 생활 파스를 치는 게 맞나요? 저희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파스를 박스로 샀어요. 허리에 붙이고 어깨에 붙이고 팔에 붙이고 조금 무리하면 아파가지고. 이게 노동하고 운동하고는 정말 틀리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정말 아니거든요.
저같이 좀 솔직히 활동하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힘든 일이. 아, 커피 맛있다. 아, 누가 내렸는지 커피 맛이 기가 막히네. 화분들과 소품이 있는 방앗간 카페. 커피 향기 따라 주변을 둘러보니 팔, 다리, 어깨가 정말 쉴 틈이 없었겠다 싶네요. 정갈하고 멋스러운 이곳은 부부의 집이자 일터인 작은 방앗간입니다. 성숙 씨가 쌀가루를 준비한다. 커피 한잔하며 몸의 감각을 깨웠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떡을 짓기 시작하는 부부. 어떤 떡을 지을지는 그날그날 주인 마음대로랍니다. 오늘은 팥시루떡. 많이 으깨지지 않은 통팥을 먼저 좀 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빠진 팥하고 두 가지로 식감에 그게 있거든요. 너무 빠져도 너무 통팥이어도 별로라서. 떡을 짓는 손놀림에 막힘이 없습니다. 게다가 부부는 각자의 자리에 자연스레 스며들어 있는데요. 오랜 세월 몸에 밴 감각입니다. 첨단 요즘에 좋은 장비가 있는데도 많은데 그 저희가 처음 와서만 해도 다 재래식 그런 적이었어요. 기계들도 그렇고 지금이야 이제 바뀌었지만 전에는 이렇게 막 피대가 이렇게 크게 돌아가던 그런 기계였거든요. 바퀴 두 개에 거는 벨트 모양의 피대. 하고 그래서 막 치대는 것도 요새는 뭐 자동으로 이렇게 뭐 다 된대는데 저희는 그 뜨거운 그 찰떡 금방 쪄진 거를 남편이 손으로 직접 퍼가지고 이렇게 퍼서 옮겼다는 말. 손에 굳은 살이 안 박일 수가 없었어요. 부부는 11년 전 처음 이 방앗간에 들어섰습니다. 여기가 지금이랑 같은 공간이라니 믿겨지십니까? 방앗간이라곤 박물관 전시실에서나 봐왔던 도시 부부. 어쩌다 귀촌을 하고 어쩌다 낡은 시골 방앗간으로 내려온 것일까요? 뭐 저기 뭐 동화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뭔가 새로운 거를 찾아야 됐는데 믿을 만한 지인분이 이제 여기를 소개해 주셔서 먹고 사는데 정말 걱정 없을 정도로 괜찮다. 단 일이 좀 많이 힘든데 그거를 견딜 마음의 각오가 돼 있느냐. 태어나서 처음 와본 방앗간이 여기였어요. 그래서 와서 정말 A부터 Z까지 다 경험하면서 이제 배우게 됐죠. 날밤 새는 게 부지구수였고요. 뭐 2, 3시부터 아니면 1시부터 일하는 게 진짜 비일비재했어요. 4시가 그냥 기본 네. 기상시간. 그래서 그러니까 하루 시작하는 분들도 그때 계시지만 저희는 이미나 지쳐가지고 쓰러질 정도가 되는 네,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그때 무럭무럭 김이 오르는 떡시루를 바라보며 부부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방앗간 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 가 16kg이나 살이 빠졌다니 말 다 했습니다.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미대 선후배사였던 부부. 대형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남부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위기가 닥쳤고 모든 걸 내려놔야 했습니다. 이게 떡이 따뜻할 때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시해 놓으면 식으니까 보온되는 데다가 이렇게 넣어놨다가 손님들이 주문하시면 내드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부부는 이곳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쇠머리 찰떡을 찾는 손님. 아, 쇠머리 찰떡은 오늘 없어요. 매일 메뉴가 바뀌거든요. 약밥 하나 드릴까요? 약밥 하나 드릴까요? 시작은 먹고 살기 위한 분투였지만 10년 세월을 보내며 부부의 떡 짓는 솜씨는 뭐락뭐락 소문이 났습니다. 머리 새머리 맞아요. 새뿔 예예 예. 새머리 예. 그 팬육같이 콩, 밤, 팥 등을 찹쌀가루에 섞어 찐 새머리 찰떡. 이렇게 이게 얇게 예, 편 썰었을 때 남편이 듣고서 얼른 가서 녹여. 감사합니다. 네, 밤콩이 제일 맛있어요. 예. 밤콩. 밤콩하고 호랑이 콩이라고 아세요? 예. 얼룩얼룩한 예. 거. 예. 그게 그게 콩 중에 제일 비싸거든요. 남녀 손님이 새머리 찰떡을 먹는다.
전통 쇠머리 찰떡을 맛보러 멀리서 왔다는 손님. 헛걸음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도 그래서 나름 자부심이 있어요. 가끔 저렇게 맛 알아봐 주시고 오, 진짜 옛날 그 맛이네 이러면 되게 기쁘죠. 기록은 한 48시간 잠 한숨 못 자고 먹는 시간 10분, 20분 빼고 일한 적 있어요. 3일 내내 그렇게 했었거든요. 송편 만드느라고. 송편 때문에. 추석 때 송편. 정말 허리가 정말 끊어질 것 같이 그렇게 돼요. 근데 일을 가지고 오시는 걸 안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명절 때 이제 자식들 내려오고 가족끼리 모이니까 그때 이제 떡을 해드실 그런 때잖아요. 그러니까 쌀이며 콩이며 바리바리 싸서 머리에다 이고 진짜 오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 놓고 가시면 그게 줄 서 있어요. 저건 누구네 거, 저 이건 어느 마을 누구네 거 그렇게 쫙. 그러면 그걸 다 그거에 맞춰서 다 떡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저희가 잠을 못 자도 떡이라는 게 그 먹어야 되는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어디 추석뿐이겠습니까? 고춧가루 빻는 철이나 설 대목에도 밤낮 없이 일했답니다. 주머니에다가 그때는 앞치마 이제 더 이렇게 저기 일하기 편한 앞치마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막 주머니에다 막 넣어요. 다 현찰을 가져오시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현관문 열고 돈을 그냥 빼서 던져요. 그 안에다가 집어 던져놔. 그리고서 또 막 이렇게 뿔룩해지면 또 던져놔. 그런 때가 있어요, 시즌이. 돈도 중요하지만 좀 우리가 좀 즐겁게 우리 적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좀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꾸게 된 거죠. 눈, 코, 뜰 새 없던 떡방앗간에서 한숨 쉬어가는 방앗간 카페로 바뀐 것이 이제 2년째.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으니 몸과 마음에 쉼표를 놓아두기로 했습니다. 정인 씨가 네모난 음료 캐리어 아래 칸에 떡 접시를 밀어넣는다. 떡은 그렇게. 네. 근데 이게 이제 높은 떡이면 그렇게 못해요. 정인 씨는 나무로 만든 음료 캐리어를 가방처럼 들고 손님 테이블로 간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반죽치대는 기계 소리와 매콤한 고춧가루 냄새가 그득하던 공간. 지금은 커피 향기와 음악이 조용하게 차오릅니다. 손님들 인터뷰. 너무 조용하죠. 한적하면서도 좀 뭐 좀 마음을 좀 풀어놓을 수 있는데 좀 볼 눈으로 마음으로. 창밖으로 보는 뷰가 다르니까 확실히 내가 지금 시골에 와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고 그냥 와서 마음도 편하고. 음식도 맛있고,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부부의 귀촌은 2막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귀촌 2막, 우리는 이러려고 시골에 왔다. 30년도 더 된 마을의 낡은 방앗간에 젊은 도시 부부가 깃들어 뿌리 내리기까지 늘 주민들이 함께였습니다. 주민. 먹으러 가요. 떡방아도 빵구고 주로 떡방아 많이 고추 같은 것도 빵구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여기는 카페이기 때문에 그거 떡을 하기는 하대. 떡은 하는데 고추 같은 건 안 빵구. 기계가 다 내놨어. 조금 아쉬우시겠다. 아 근데 이제 타 동네로 가야지. 아 다른 데로. 아 딴 동네로. 가경으로 가고 저 이제 그 기계 있는 데로 가고. 일 잘 했어요 그 전에? 아 잘했죠. 잘했어요. 사람들 참 좋아해. 젊어도 좋아. 코앞에 단골 방앗간이 사라졌으니 내심 아쉬울 법도 한데 어르신들은 그저 잘한다, 잘했다 다독여 주십니다. 방앗간이 카페가 됐어도 한 번 단골은 영원한 단골. 제주도는 12,000원. 오늘도 이장님 나오셨습니다. 참새가 방앗간 그냥 못 지나가듯이 헤이들리시나 보네. 나정순 이장님. 아 여기 달마다 왔는데 네. 여기 금지구역이잖아요. 어까지 화요일과 수요일에 쉬는 방앗간 카페. 화수 쉬니까. 화수는 금지라.
어, 오고 싶어도 못 와. 이제 눈치 봐갖고 불 켜놓으면 두려워하지, 이제. 제가 다니다. 아니, 이제 손님들 와면 해보고. 야, 반달 일 오라고 하면 올 텐데, 문을 열어놓으려고 오지. 하여튼, 일 보셔요. 어, 잘 먹고 와요. 네. 어. 이장님이 카페를 떠난다. 카페를 한다 하니 어르신들이 있으실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누가 여기 와서 커피를 마셔. 하던 거나 자리야. 그러셨었거든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뭐 지금은 이제 뭐 손님 만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여기서 바로 아 우리 동네 카페로 와. 우리 동네 카페 있잖여.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좋아하시고. 네. 다들 적응 중이신 것 같아요. 적응 중. 네. 그 말이 맞았어. 네. 부부도 10년간 빡빡하다 갑자기 불어난 삶의 여백에 적응 중입니다. 참 방앗간 하면서 빠진 몸무게 16kg은 전부 다시 돌아왔답니다. 일하다가 친구네 집으로 놀러갈 여유도 생겼습니다. 두툼한 매트가 쫙 깔려있는 연습실. 방앗간이 한창 바쁜 가을 수확철에 땡땡이라니. 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어린 딸과 있는 젊은 부부가 성숙 씨가 들고 온 차를 마신다. 해봤어? 맞춰봤을 거 아니야. 표를 몇 시? 4시 반인가? 4시 반. 성종택, 우현용 부부, 기촌 5년 차. 누남제를 축제인데 그 중에 이제 딱 한 꼭지만 한 꼭지. 아, 그 쭉 연결되는 것 중에 한 꼭지. 네. 아, 시간이 딱 그러네. 조금만 늦게 하면 우리도 가서 볼 수 있는데. 네, 그거 가게. 맞아. 난 가서 볼 수 있어. 부여로 귀촌을 한 젊은 예술가 부부. 귀촌이라는 공통점에. 마음의 박자도 척척 잘 맞아 금세 친구가 됐답니다. 며칠 후에 큰 공연을 앞두고 있다는군요. 네 사람이 종택 씨의 무용 연습을 지켜본다. 항상 봐도 멋있어. 어, 멋있지 그럼. 또 다른 모습이지 평상시랑 공연하는 모습은. 사랑하는 무용하는 모습은 완전 다른 모습이지. 멋이지.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지. 두 가족은 방앗간이 맺어준 인연이랍니다. 우현용. 귀촌 하자마자 아기를 가져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여기 와서. 그래서 돌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무작정 가서 혹시 떡? 돌떡 해주냐고 물어봤더니 언니가 이제 해주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돼서 인연이 그게 이제 저희 큰애가 5살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한 5년 된 네네 5년이요. 그때 아기 조금일 때부터 알아가지고 네, 네. 서울에도 사실 친구가 별로 없는데 성종택 서울에도 그냥 막 연락하고 밥 먹고 사실 잘 안 하거든요. 서울에 있어도 근데 오히려 이제 부여에 와서 더 그 또 그런 것 같아, 그죠? 우리는 이만 네. 연습 열심히 하고 네, 네. 공연장에서 볼 수 있으면 봅시다. 수고해. 안녕. 은수 안녕. 생각해보면 방앗간을 하던 10년 동안 힘든 일도 많았지만 기쁜 일도 많았습니다. 그 시절 부부에게 낡은 방앗간은 절박한 마음을 곱게 빠 희망을 빚어내던 곳입니다. 자동차가 누런 들판 사이의 도로를 달려간다. 오늘은 동네 이장님이 서운해하시는 방앗간 카페의 휴일입니다. 부부는 친구들과 함께 모처럼 조금 멀리 나들이를 나왔는데요. 장갑까지 끼고 두 팔 걷어붙인 걸 보니 그냥 나들이는 아닌 모양입니다. 네 사람이 트럭에 기와를 실는다. 기와는 왜 실어 가시는 거예요? 성숙 씨가 지인과 기와 더미 앞에 있다. 진짜 오래된 게 정말 오래된 고찰에서 가져온 기와라서 의미도 있고 이걸로 뭔가 좀
화단을 만든다거나 활용할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담으로도 쓸 수 있고. 담으로도 쓸 수 있고, 뭐, 장독대 뭐, 이런 데다 네, 만들어도 좋고. 이거 자체로 그냥 오브제로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여기다 그림도 그려서 작품도 맞아, 맞아. 하더라고요. 그림 그려도 되고. 누군가한테는 쓰레기일 수 있지만, 우리한테는 재활용할 수 있는. 아, 그래도 일부러 찾아오신 거구나, 이거 네, 가지고. 네. 낡은 기와장 앞에서 한바구음을 띠며 신난 사람들. 부부는 이렇게 세월이 묻어나는 옛것을 좋아합니다. 10년 전 귀촌을 해서 덜컥 낡은 방앗간을 인수한 것도 어쩌면 마음처만치에 그런 끌림이 있었던 건 아닐는지. 창고. 물론 두 사람은 아니라고 하겠죠. 하지만 공간도 사람도 서로를 당기는 끌림이 있어야 이렇게 만나는 법입니다. 딱 그거야. 기원전 맞으면 낫다. 딱이죠. 지금 우리 지금 기원전 날리잖아. 진짜 맞네. 아, 어떡합니다. 분명히 기원전이었을 거야. 딱 속을 뻔. 소소한 농담도 결이 맞아야 같이 웃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기와장이 창고에 수북하게 쌓여간다. 함께 온 젊은 부부는 귀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톡톡히 몸풀기 하는 중입니다. 송강섭, 최은영 부부. 농촌 생활이라는 게 또 있을 때 이렇게 생활 안 해봤잖아 제대로. 아 진짜 그렇지 않나?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다른 분한테는 쓰임이 없어서 어쨌든 우리한테 온 거니까. 그렇지. 아 이렇게 쟁여놓으면 다 쓸 데가 그래,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고가 꼭 필요해. 진짜 창고가 필요해. 네. 여기 완전 넓고 좋은데요?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10년 전 우리를 보는 것 같다 말하는 부부. 낯선 시골 자리에 누구라도 마음 한 뼘 내어주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켜켜이 쌓아놓은 10년의 세월을 부부는 요즘 천천히 꺼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추 안녕. 성숙 씨가 젊은 부부를 배웅하며 안녕. 강아지를 향해 손을 흔든다. 귀촌을 계획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건 어떠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다 알려드려요. 뭐 그게 뭐 별거라고. 부여가 이렇게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분들도 많이 내려와 계세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뭔가 공동체를 형성해서 좋은 일들을 앞으로는 좀 공익적인 저희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 10년의 세월 중에 잘한 일을 꼽으라면 목공소. 남편 정인 씨는 나무를 만나 목수가 된 것을 꼽습니다.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예술가라는 본업과 나이테가 닮아있는 일이죠. 귀촌을 계기로 가벼운 취미였던 마음이 한층 깊어졌다고 합니다. 여기 부여에 그 문화재 수리 기능사를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가르쳐주는 그 전통문화대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과정을 수료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지금 이제 문화재수료 기능사 자격증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전통 창호를 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 외에 이제 다른 것들 하는 그러니까 전통 창호가 현대 가구에도 접목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배워서 지금 응용해서 이렇게 써먹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창호를 그 창에다 거는 창으로 쓰는 용도보다는 오브제적인 장식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 보시면은 저런 식으로 LED 조명을 만든다든가 해서 그 전통 그 이제 창호의 전통적인 의미보다는 조금 그거보다 디자인을 더 가미해서 어디서나 좀 쓸 수 있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창호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뭐 등을 달았으면 좋겠다, 저쪽에 창을 놨으면 좋겠다, 저쪽에 가구를 놨으면 좋겠는데 가구는 어떤 스타일이었으면 좋겠다 하면 제가 이제 싹 해서 검사를 왔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이디어나 설계 같은 거는 제가 이제 하는 편이고 이제 직접 이제 만들고 하는 거는 이제 남편이 거의 다 하죠.
정인 씨가 목공소에서 지팡이를 다듬고 있다. 요즘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애정을 담아 특별한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파벳 T자 모양의 지팡이. 아버지가 좋아하실까요? 잘 됐네. 길이가 그치? 좀 아버님 키가 크시니까 아, 이 정도면은 맞으실 것 같은데. 어, 아버지가 좀 긴 거를 원하셔가지고. 성숙 씨의 허리 위까지 올라오는 지팡이. 지난번 거보다 잘 만들어진 것 그립감이 같아. 그립감이 좋은데? 이 중요하잖아. 좋아하시겠다. 리본 이렇게 묶어서 갖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빨간 리본 묶어서? 이리 와봐. 정인 씨가 지팡이로 성숙 씨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시늉을 한다. 줘봐 줘봐. 냄새 좋지? 일할 때는 그렇게 더디기만 하더니 휴일의 시간은 왜 이리 짧게만 느껴질까요? 뉘엿뉘엿 산을 넘어가려는 해를 붙잡아 부부는 같이 산에 오르기로 합니다. 방앗간을 운영하던 시절 힘이 들 때마다 부부가 자주 오던 곳. 추 처진 어깨와 무거운 두 다리. 부부의 땀과 눈물을 받아주던 곳입니다. 아, 멋있다. 밑에서 보는 게 더 멋있어. 엄마. 부부가 언덕을 오른다. 왜 여기서 내려가려고? 그럴 리가. 부부는 아름드리 나무로 간다. 발 아래엔 초록빛 나무숲이 펼쳐지고 고개를 돌리면 첩첩이 포개진 산줄기들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린다. 정인 씨가 성숙 씨의 사진을 찍어준다. 됐어? 가끔 부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쩌다 부여로 오게 된 걸까? 부여에서의 10년은 우리에게 또 어떤 나이테로 남게 될까? 처음에는 이제 여기 와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시골에 저희가 맞추기 급급했다면 이제는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을 딛고 저희가 살고 싶은 방향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게 다 잘 참고 견뎌서 왜 견디는 놈이 가장 강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잘 견디고 나니까 저희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잘 견뎠으니까 앞으로 딱 10년만 더 견디자. 전후에, 전후에. 혹독했던 겨울. 못 견딜 것만 같았던 여름. 우리네 인생의 여름과 겨울 사이 가을이 놓여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던가요. 부부는 부여에 와서 은은한 인생의 가을을 만났고 이제야 귀촌의 물음표에 답을 적습니다. 우리는 이러려고 시골에 왔다고 말이죠. 유튜브에 귀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